초대교회의 지도자이며 선생이었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어요. 바울은 그곳 성도들을 만나러 갈 계획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였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길 바랐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썼어요. 바울은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어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능력을 주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아버지처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바로 우리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장래는 엄청나게 밝아요. 살면서 여러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말했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이시죠. 그 밖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이 세상 어떤 원수도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